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자,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뭐 4명 중에 1명이다 하는데, 뭐 60세 이상이 되면 아마 거의 100% 당뇨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그죠, 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게 당뇨에 찔러 피를 내서 그죠를 당을 체크를 하잖아요. 당 지수를.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 체크할 때 그 뭐 솜이라든가 이거 찌르는 기기라든가 이거 측정하는 요 조그만 기계 망합니다. 망해요. 왜냐하면 당뇨병의 혈당 체크를 지금 패치로 해요. 패치로. 그래서 바늘이 소멸할 것이다. 혈당 관리가 이제 지금까지 FDA가 승인 안 해줬어요. 확실하지 않다. 피를 뽑아가지고 해야지 해야지 그러면서 승인 안 해준 게 벌써 15년 정도 됐거든요. 15년 만에 혈당 관리하는 패치를 FDA가 승인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덱스콤 스텔로라고 이게 지금 승인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죠? 여기 주로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가 팔에다가 뭐 왜냐하면 팔이 제일 손쉽잖아요. 이게 닿기도 쉽고 이렇게 붙였는데 FDA 최초로 그죠? 스마트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뒤집어가지고 여기서 보는 게 없으니까 스마트폰하고 그냥 자동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페어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혈당 모니터 덱스콤을 깔고 항상 숫자가 내가 원하면은 그죠? 그 어플에 들어가면 내 혈당이 따다닥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뒤에 혈당 체크하고 언제든지 혈당이 그냥 체크됩니다. 덱스콤 스텔로는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5일 날 받은 거예요. 지금 지금 12일이니까 5일 날 당뇨 혈당 바이오 센서 시스템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혈당 측정을 15분 가격으로 해줍니다. 15분 간격으로 혈당값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혈당 측정 접근 승인이 이제 향상이 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뭐 피를 뽑아가지고 뭐 피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 비침습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 판매 제품은 안 나왔어요. 판매 제품이 곧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 뭐 한 두 달 안에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한번 이제 사용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붙여서 예, 예, 예. 사용 기간이 있어요. 여기 사용 기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떼는 것도 있는데 주로 한 일주일 또 한 달 동안 붙여 놓는 거 가격이 달라요.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올 건데 주로 제2형 당뇨병 그러니까 1형 말고 2형은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2형 당뇨병을 하죠. 미국 같은 데는 3,500만 명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당뇨병 때문에 약도 무진장 많이 먹고 그죠. 특히 당뇨를 매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CGM 모니터를 이제 착용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FDA에서 이 승인한 거 가지고 아주 그 뭐 제약계에서는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많은 회사들이 15년간 막 승인해줘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CGM을 FDA가 승인을 한 일반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누구나 다 그냥 마트에 가서 다 사는 거예요. 옛날에 승인 난 거는 이제 환자들 그죠 의사가 프리스크립션 해 처방해 주는 것만 팔았는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게에서 다 혈당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스텔로를 사용할 수 있다. 몇 달 안에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 3개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 이제 딱 붙일 수 있게 뭐라 그러죠? 반창고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딱 붙이면 되는 거고 요 놈이 핸드폰하고 연계가 돼 있어. 그죠? 내가 그 어플에만 딱 들어가면 내가 지금 혈당이 110이다. 이렇게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난 뒤에는 200으로 올라갔다가 아, 요놈 먹으니까 250이 되네. 이건 안 먹어야 되겠네. 그죠? 아, 요거는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도 뭐 120 이렇게 당 조절을 음식 가지고 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고 내가 운동을 한창 하고 났더니 110이야. 뭐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당뇨 환자뿐이 아니라 건강의 바로미터가 당뇨하고 뭐 요산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누구든지 가격만 합당하다면은 다 그 실용화할 수 있겠는데. 예, 이것도 가격이 그러니까 짧게 붙이는 거는
그저 좀 싸고 뭐 길게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조금 비싸고 가격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가격도 낮아지겠죠. 이제. 그렇죠. 대량으로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가격이 확확 내려갑니다. 이제 한두 달 안에 여기 나오니까 한두 달 안에 사양들이 확 그냥 미친 듯이 사게 되면 그게 나아가서 예. 그 가축에도 동물 쪽에도 원용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건강을 체크하는 그렇죠.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음식을 들고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서 예, 당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거를 한 그릇 다 먹으니까 180이 나오네. 반 그릇을 먹어보니까 150이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저도 이거 꼭 사고 싶어요. 뭐 당뇨 한 잡은 아니건 그죠. 예, 예. 당 체크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편리하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좋은 거는 내가 당이 뭐 먹었더니 확 올라갔다가 그죠. 2시간 만에 내려가더라. 또 운동을 했더니 확 내려가더라. 이렇게 그래프로. 예, 그래프로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편리해. 그게 또 핸드폰에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예. 내 핸드폰에 이 그를 깔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고 예, 아주 편리한 세상이 왔어요. 사실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아주 그죠? 좋은 뉴스, 네, 그죠? 네. 행복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박영숙의 네. 미래 TV 구독 버튼 그리고 박영숙이 쓴 책을 한번 보세요. 세계 네. 미래 보고서 2024. 네, 유익한 정보 네, 가득 들어있는. 유익한 정보 네. 가득 들어있고요. 제가 하루에 해외에서 받는 신기술 신산업이 수천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그저 액기스 모아가지고 이 책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 박영숙 미래 TV 구독해 주시고 책도 한번 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